연희가 보내셨네? 이건 또 뭐야? 당신이 힘들어하니까 몸보신하라고 보내신 거잖아. 장은 봤어? 봤지 그럼. 대체 시집이라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해마다 생일 타령이신지. 당신이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게 짜증낼 건 없잖아. 작년엔 처가댁이랑 여행 간다고 못 갔고 재작년엔 감기 몸살이라 엄마 생일 못 챙기고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했잖아. 당신이라면 가고 싶겠어? 꼬질꼬질한 방 한 칸에 우글우글 모여서 뭐 하자는 건데? 당신 말임도 안 줄 알아? 말이 너무 심하잖아! 그렇게 가기 싫으면 가지 마! 안 가면 될 거 아니야! 그래, 나 안 가! 나 안 갈 거야! 당신 왜 그래? 아이고, 이뻐라. 우리 경준이랑 똑 닮았네. 어머나, 사부인도 참. 그런 말씀 입에도 담지 마세요. 애가 부모복 하나 없이 겨우 지몸 하나 건 사는 장서방 닮아서 어따 쓰게요? 이거 우리 딸 선물. 엄마 되고 축하해. 고마워 엄마. 뭐 가지고 싶은 거라도 있니? 네 어머니, 저 카르멘 백이요. 시은이가 사달라는 거 가방 맞지? 그거 백화점 가면 살 수 있니? 됐어 엄마, 안 사와도 돼. 그 가방 600마운드 넘어. 당신 엄마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 비싼 명품백을 사달래냐? 그럼 손녀를 낳아드렸는데 그 정도도 안 해줘? 그 돈이면 엄마 몇 달치 월급이야. 우리가 엄마 생활비 대드리는 것도 아니잖아. 아, 갖고 싶은 거 말하래서 말한 건데 뭐. 사주기 힘드시면 묻지 마시든가. 내가 좀 늦었다. 고맙습니다 어머니. 아, 그리고 사부인, 오늘부터 시은이 산후조리 해주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? 네? 도우미 아줌마 오기로 했어요. 저희 어머니도 바쁘시고. 자네 월급이 몇 푼이나 된다고 도우미를 불러? 저렇게 경제관념이 없으니 집 한 칸 마련 못하고 처가동을 받았지? 애는 사부인께서 데리고 주무시고요. 네, 걱정 마세요. 시은이가 밥을 안 먹어요? 그래, 입맛이 없는지. 엄마가 당신이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래서. 입에 맞아야 먹지. 어머니 하신 건 맛없단 말이야. 엄마가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데. 신경 쓰시면 뭐해. 맛없어. 불편하기만 하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. 어머니. 자고 있는데 청소기 돌리시면 어떡해요. 그랬어? 아, 그리고 운수 없고 청소기 돌리시면 어떡해요, 애 놀라게. 내려놓으면 울잖니. 어머니가 운수 울 때마다 안아주고 업어주니까 버릇이 나빠져서 그렇잖아요. 아니, 아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애를 안게 하면 어떡해요? 이러다 시은이 몸 상하면 사분께서 책임지실 거예요? 그게... 가뜩이나 뭘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 속상한데. 아, 뭐 하세요? 애기 안 받으시고? 예. 감기 들었어? 아, 글쎄다. 열 있는 것 같은데. 오늘 은수는 너희들이 데리고 자야겠다. 감기 옮겠어. 알았어. 불똥이네.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시면 진작 말씀을 하시든가. 애한테 감기 넘기고. 그걸 말이라고 하냐? 당신이 눈치껏 애를 데리고 갔어야지. 아, 대체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? 애를 보기래? 집안일 하기래? 내가 하기 싫어 안 해? 나 지금 산후조리 중이거든? 나 바빠서 바로 회사 들어가 봐야 돼. 아휴, 쥐꼬리만한 월급 주는 회사도 회사라고. 일찍 일찍 다니게. 힘들게 해서 미안해 엄마. 그런 소리 하지 마. 그래서 지금 도망 나온 거라고? 그럼 뭐 어쩌냐. 아, 집 앞에 빚쟁이들 잔뜩 설치고 있는데. 집 팔아서 빚잔치 해야겠다.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떡해? 너랑 같이 살아야지 뭐. 어머니를 가시게 하라고? 백이는 몸조리해야 된다며. 엄마가 와서 해준대.
어머님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. 뭐 하는 거야? 챙겨드리긴 뭘 챙겨드려? 사내조리 좀 해준 걸 갖고. 그래도 이건 아니지. 수고비는 드려야지. 됐거든. 이리 내. 난 무조건 드릴 거야. 아, 왔어? 오셨어요? 무슨 잘 있어 엄마? 다행이다. 너 오늘 퇴근길에 잠깐 들려. 반찬 좀 가져가. 사부인 고생하시는데 반찬이라도 있으면 한결 낫지. 이거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입니다. 반찬? 네, 장모님이 힘드신다고 해주시네요. 이게 다 뭐야? 잘 먹지도 않은 걸. 이게 소금이야? 반찬이야?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은요? 미안한데 버렸어. 네? 자네도 식성 좀 바꿔. 짜고 맵기만 하던데 그런 거 먹어봐야 하나도 좋을 거 없어. 버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엄마가 해주신 반찬을 버리시냐? 아이씨, 뭘 그걸 갖고 꽁해서 그래. 엄마가 자기 건강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. 엄마가 해주신 음식 먹고 여태 잘 살아왔거든? 건강하게? 잘 왔습니다. 왔나? 일찍 좀 다니게. 네, 회식이 있어서요. 회식도 1차만 하고 오게. 겉옷은 좀 벗고 들어가게. 고기 냄새, 담배 냄새 짠 걸 어딜 입고 들어가나? 또 늦었나? 네, 일이 좀 있어서요. 맨날 그렇게 늦어서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? 둘째 낳아야지. 네? 은수 낳은 지도 얼마 안 됐고. 애들은 키울 때 한꺼번에 키우는 게 좋아.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. 자넨 뭔 말이 그렇게 많나? 어린애 낳으면 낳는 거지. 이번 주말에 아버지 재산 거 알아? 안 돼. 콘도 예약해뒀어. 재산은? 혼자 다녀와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같이 가야지. 콘도 얼마나 힘들게 예약한 줄 알아? 진짜 꼭 이렇게 아버님 제사 들먹이면서 사람 기분 망쳐야겠어? 그것도 매년 있는 제사를? 나물이랑 전 좀 넣었다. 미안해 엄마.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니? 이게 뭐야? 저희 어머니가 싸주신 겁니다. 나물이랑 전이에요. 자네 왜 자꾸 이런 걸 갖고 와? 비상하게 제사 음식 누가 먹는다고? 또 버리시려고요? 아, 먹지도 않는 걸 냉장고에 채워두면 뭐하나? 놔주세요! 제가 다 먹을 겁니다! 아이, 점점 버릇없이? 버릇도 경우에 따라 찾으셔야죠! 제가 다 먹을 거니까 손가락 하나 대지 말고! 이놈이 어디서 어라도 손을 쥐고 경우를 따져! 버릇없이! 아, 어떻게 사람 승진 긁는 말씀만 골라서 하시냐? 아니, 애가 장모님 없으면 안 된다며. 그럴 거면 차라리 새로 지은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. 장모님 집 전세 놓고 요즘 새로 지은 큰 평수는 세대 분리가 잘 돼서 지금보다 훨씬 편해. 전세 놓을 거면 나한테 말해. 부동산 하는 친구가 이럴 때 필요하지. 뭐? 그게 무슨 말이야? 야, 장모님 집은 벌써 팔렸던데 여태 아무 말씀 안 하셔? 자네가 부담 가질까 봐 말 못한 거네. 그래서 우리 은수 봐준다고 하신 겁니까? 은수 핑계대고 계시려고요? 사람 뭘로 보고? 어머니 아버님 저희 집 오신 무렵에 그 집 팔았지 않습니까? 왜? 자기야 큰일 났어. 얼른 와봐. 아니 개똥 맡아먹고 자라나? 세상에 떼먹을 돈이 따로 있지? 이러지 마세요 아빠. 아 이러지 마세요. 웃음이 나오냐? 아니 지나간 일 갖고 인상 쓰고 있으면 뭐해. 우리 그냥 엄마한테 육아비 줬다 치자. 당신 우리 엄마한테 산후조리 받을 때 뭐라 그랬어? 부모가 돼서 돈 받는 게 어딨냐며. 그래서 수고비 드렸잖아. 당신이 줬어? 내가 줬지? 이 집?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이잖아.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집에 살 자격 있어. 내 말이 틀렸어? 잘 지내셨어요? 넌 대체 뭐 하는 애니? 네? 당장 부모님들 내보내.
너 결혼해서 한 게 뭐가 있니? 어머니도 딱히 저한테 해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뭘 바라세요? 내가 뭘 바랬니? 경준이 속은 썩히지 말아야지. 저도 자식인데 제 부모님 제가 모셔야죠. 나는? 그리고 우리 집 어머님이 해주신 것도 아니잖아요. 참 어이가 없어서. 이 집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이야. 자기는 아무 권리 없어. 알아? 암 그럼. 다녀왔습니다. 이게 다 뭐야? 어? 뭐냐니까? 엄마 빚 갚느라고 아파트 담보 잡혔는데 이자를 좀 연체했더니. 김 사장만 잡으면. 그 김 사장은 언제 잡습니까?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. 은수, 저희가 키우겠습니다. 이 피투성이 집 드릴게요. 저희 나가겠습니다. 아이 키워준 값은 주고 가게. 네? 힘들게 아이 키워줬더니 이제 와서 부모를 내팽개치겠다고? 1억 주게나. 예? 내가 이래봬도 고급 인력이야. 아빠 왜 그래? 자기야 힘드신 부모님을 두고 어떻게 나가? 안 돼. 자기야 잠깐만. 당신이 장인 장모님 챙기는 것만큼 우리 엄마를 챙겼더라도 내가 이러진 않아. 당신 엄마 당신 챙겨야지 왜 내 손을 빌려. 그러면서 나더러 장인 장모님은 모시고 살라고? 그건 할 말이 없겠지. 당신이 뻑하며 거들먹거리던 이 집도 날아갈 판이니. 아니 장모님 빚 갚고 생활비까지 내 돈만 더 들어갔네. 내가 아니라 장인 장모님이랑 살겠다면 우리 끝이야.